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요새 여름 독감이 유행이래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주변에 감기 걸리셨다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또 같이 공부할 내용이, 자,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지작법. 자, 칠은 숫자 7을 뜻하고요. 지자는 한자로 이제 갈래지, 가지, 지자로 쓰여요. 그러니까 칠지라고 하면 몇 가지? 일곱 가지. 그래서 작법, 지을 자, 법, 법을 짓는다. 그냥 수행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칠지작법, 일곱 가지 수행법. 자, 그래서 일곱 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른바 복과 지혜를 닦는 대표적인 일곱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닦는? 복과 지혜를 닦는 일곱 가지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수행법을 칠지작법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의 수많은 종파 중에서 티베트 불교라고 있죠? 티베트 불교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기초에서부터 닦아 나아가는 수행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일곱 가지 수행법, 칠지작법이라고 해가지고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곱 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 수행자들이, 우리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복과 지혜를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곱 가지의 체계적인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다 대승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온다? 예,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칠지작법에서 일곱 가지의 복덕과 지혜를 닦는 구체적인 방법을 딱 티베트 불교에서 설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거는 티베트 불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대승불교 교리에 나오는 것을 이제 일곱 가지 방법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칠지작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같은 수행자들이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일곱 가지의 이제 수행법이다. 칠지작법. 그러면 첫 번째를 자, 한자로 예경이라고 불러요. 예경. 예, 예배할 때 예자, 예불문할 때 예자에다 공경하다 할 때 경자. 첫 번째 1, 예경. 그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예. 뭐 보기는 개뿔 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잘 외워 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예경.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절하다란 뜻이에요. 절을 하다. 당연히 누구에게 절을 하다? 부처님께 절을 하다. 예경. 저 부처님께 절을 하다.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양이에요. 공양. 자,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다. 보시 공덕을 뜻하는 거예요. 공양 올리다. 보시.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잘 적고 계세요? 세 번째는 참회예요. 참회. 우리 천수경에 보면 참회 진언이라고 나오죠?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쁜 업을 소멸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참회죠. 그래서 뉘우치다, 반성하다, 내 나쁜 업을 소멸하다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회하다, 참회.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수의라고 해요. 수의. 뭐라고요? 수의. 수의가 누굴까요? 광운스님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수일까요? 예? 무슨 이게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요. 자, 수이 숫자가 따를 수, 따라할 숫자예요. 따를 수, 기뻐할 희. 그래서 수이 하면 따라서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따라서 기뻐하다. 남이 공덕을 짓거나 남이 무언가 선업을 지으면 그걸 뭐하다? 따라서 기뻐하다. 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걸 수의라고 해요. 이것도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래요. 그래서 자, 수의, 따를 수, 기뻐할 희. 무엇을 기뻐하다?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다. 그러니까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함께 축하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 아닌가요? 예. 막 이제 숫자도 헷갈려요. 자, 청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청법. 법을 청하다.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 법을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법을 청하다. 다섯 번째, 법을 청하다. 적으셨어요? 여섯 번째, 이거는, 이건 네 글자예요. 소청주세라고 불러요. 소청주세. 소는 바소자예요.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청은 청하다란 뜻이에요. 공양을 청하다, 뭐 노래를 청하다, 자리에 앉기를 청하다 할 때 청자 있죠? 그래서 소청, 청하다란 뜻이에요. 청하는 바. 주세, 머무를 주, 세상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뭐하다? 청하다. 부처님 열반에 들지 마시옵고 오래오래도록 우리들 중생들 옆에서 오래도록 법을 설하여 주소서. 우리 중생과 오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뭐하다? 청하다. 소청주세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아, 뭔 말이야? 어려워 하면 돼? 안 돼요? 네, 미워할 거예요. 자, 나중에 시험 봐요 마요? 아, 그냥 안 볼게. 알겠어요. 네, 볼 일도 없어요. 자, 마지막 몇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뭘까요? 혹시 맞출 사람 있을까요? 맞추면 내가 업고 운동장 세 바퀴 돌게요. 예. 야, 이게 더운 날에 업고 운동장 세 바퀴 돌면 나 쓰러진다. 있어요, 없어요? 예? 어, 없어서 맞췄어. 어떡해. 부사님, 그걸 맞추면 어떡해요? 부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봤어요? 어디서 찾아봤어요? 지금 찾아봤어요? 야, 진짜 스마트폰 다 부셔버리든지 해야지. 보살님 반칙했으니까 안 업어줄 거예요. 예? 그럼 한 번만 업어줄까요? 어떻게 나 맞출 줄 꿈에도 몰랐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살, 아, 잘하셨어요. 보살님, 여러분 정말 지금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저 보살님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아서, 아니요, 나는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정말 지금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보살님 업고서 세 바퀴 돌려고 했는데 하지만 보살님이 반칙을 했으니까 이건 무효예요. 알겠죠? 그래도 꼭 업어줘야 된다면 제가 그냥 예, 한 번만 안아드릴게요. 그러면 예? 예, 하지만 우리 표정을 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걸 맞추냐. 자,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마음이 기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자꾸 찾아보세요. 알겠죠? 정말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회양, 뭐라고요? 회양,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돌린다, 나누다,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떡을 돌리다, 온기를 나누다, 그런 뜻이 있는 게 회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지금 제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아서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회향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절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복을 지었거나 내가 지은 이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아서 누구에게 회향합니다?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중생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중생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대신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모아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회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복덕과 지혜를 닦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칠지작법, 일곱 가지 수행법, 복덕과 지혜를 닦는 일곱 가지 수행법으로서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매뉴얼로 만든 것이 바로 무슨 작법이다? 칠지작법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칠지작법 첫째, 모하기? 예경, 부처님께 절하기. 둘째, 공양,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공양 올리기. 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양을 올리다. 세 번째, 무엇? 참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뉘우칩니다. 제 업장을 참회합니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참회. 네 번째 뭐라고요? 수희, 따를 수, 기뻐할 희.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 한마디로 축하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법, 법을 청하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위대한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진리의 말씀을 그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모아옵니다. 예, 법을 청하옵니다. 이게 청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청주세. 누가? 부처님께서 어디에?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시기를 청하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옵니다. 소청주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회향.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중생들에게 이 공덕을 다 베풉니다. 이 공덕을 다 퍼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경, 공양, 참회, 수의, 청법, 소청주세, 그리고 회향. 자, 이게 칠지작법이에요. 알겠죠? 이게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기초적인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한 이 일곱 가지 칠지작법을 그대로 이 일곱 가지의 수행법을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의 가르침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무슨 품? 예, 보현행원품에 그대로 나와요, 이 내용이. 근데 그 대신 보현행원품은 10대원이라고 해요. 몇 대원? 예, 10가지 원력. 보현보살의 10가지 원력해서 보현 10대원이라고 하고요.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원력, 보현 10대원 안에 이 7가지 수행법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현행원품, 옛날 큰 스님들, 화엄경을 연구하시던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화엄경의 분량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화엄경도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60권본 화엄경, 60권본 화엄경에서 확장된
80권본 화엄경, 80권본 화엄경 중에서 이 선제동자 나오는 입법계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40권본 화엄경에서 세 가지 본의 화엄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80권본 화엄경이에요. 80권본 화엄경을 우리 한글로 된 소설책으로 한 10권 분량 정도가 돼요. 몇 권? 10권. 작은 글씨로 소설책 분량으로 10권 정도 분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80권본 화엄경이라고 불러요. 그 80권본 화엄경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법화경은 보신 적 있죠? 법화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아유 또 앞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몇 분 읽어보셨네요. 자, 그래서 이 80권본 화엄경이 법화경의 한 10배 분량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화엄경의 양이 굉장히 많지만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딱 꼽으라면 바로 무슨 품을 꼽는다? 보현의 원품이다 라고 옛날 옛적 화엄경을 연구하던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화엄경을 다 읽을 수 없으면 보현의 원품이라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정진하고 정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현십대원, 이 보현십대원을 일곱 가지로 만들면 그게 칠지작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분들하고 인사할 때 뭐 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지혜만 닦아서는 안 된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해서 따라해 보세요. 복해쌍수. 예,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라고 표현해요.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대요. 복이 없으면 지혜를 못 닦는데요. 왜냐? 복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대요. 복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복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복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요새 같은 시대에는 기본적인 경제복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복? 경제복, 경제. 의식주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 주변의 불자님들도 너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일하느라고 불교 공부를 집중을 못한다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의식주복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복을 많이 닦아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무엇이다? 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법 만나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혜만 있어서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대요. 지혜만 있어서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고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대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야죠. 내가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갯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옷 없는 사람한테 내가 옷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고.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음식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와 같이 박복한 중생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를 원만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원만구족. 원만구족이라고 불러요. 원만하게 둥글둥글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구족. 모든 걸 갖추셨다라는 뜻이에요. 원만구족.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딱 마음만 깨쳐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분이 거의 있다 없다. 없죠. 우리 주변에 봐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만 딱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뭐 있기야 있었겠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들께서는 오래오래 닦으셨대요. 그냥 마음만 딱 깨치고 부처 되신 게 아니라 수 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것을 합쳐서 무슨 바라밀이라고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고 닦고 닦아서 저렇게 원만구족, 원만하게,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한 분의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던 부처님이 저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삼아승지겁이 걸렸대요. 몇 겁이 걸렸다? 삼아승지겁.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아승지겁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지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면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우주가 한번 사라지는 기간을 아승지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아승지겁 하면 우주가 몇 번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가 세 번 사라지고 우주가 세 번 생기고 우주가 세 번 생겼다가 세 번 사라지는 그 세 번의 기간 동안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아서 저렇게 완전한 부처님이 되신 거래요. 그 부처님을 얼마나 오래 닦았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나온 말이 자 따라해 보세요. 세세상행보살도. 예, 세세생생보살도라고도 하고요. 세세상행보살도라고도 불러요. 세세는 세세, 세상세자예요. 세상세상, 세세. 또 이것도 세세세 그거 아니에요? 예, 세세세가 아니라 세세. 세상 세상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세상 세상 태어날 때마다 상행 상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행 행은 행할 행 수행할 행 세세상행 세상 세상 태어날 때마다 상행 항상 수행하겠습니다. 항상 행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살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길을 세세상행. 세상세상 태어날 때마다 영원토록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해 보세요. 세세상행 보살도. 그 세세상행 보살대를 네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뭐죠? 눈빛 회피하지 마시고 예? 뭐 눈동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사홍서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예?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오리다. 이게 사홍선, 이게 새 세상의 보살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홍서원, 새 세상의 보살도를 세 글자로 하면 무슨 심? 무슨 심? 그렇죠. 보리심. 못 맞추면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 거기 맞추셨네요. 보리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하지만 또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대답한다, 안 한다? 아, 안 한다. 그럼 저는 또 뭐라고 한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또 그러는 건가요? 자,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 알겠죠? 이제 듣다 보면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복덕과 지혜를 오래도록 닦아서 원망구조, 완전한 존재가 되셨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육바라밀이라고 하고 또 육바라밀보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슨 작법? 칠지작법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경, 첫 번째가 예경. 누구에게 절을 올리옵니다?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 절을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며 엄청난 공덕이 생긴다고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낮춰서 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쌓인대요. 심지어 이런 불교설화가 있어요. 옛날 옛적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대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번도 절에 가본 적도 없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이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농두렁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그때 저 이렇게 탁발할 는 시간이었는지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더래요. 부처님이 경전에도 나오지만 부처님이 엄청나게 잘생기셨대요. 부처님이 엄청 잘생기셨대요. 근데 또 불교교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닦는데 몇 겁을 닦으셨다고 했어요? 글쎄 잊어먹었어요? 몇 겁? 예, 삼아승지거. 예, 글쎄 또 헷갈리신가? 글쎄, 아니 뭐 열심히 적는 것 같은데. 아, 노트를 보세요. 다 기억나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대답도 없어. 그래요, 괜찮아요. 아유, 예. 분위기 훈훈하다. 예. 삼아승지거, 우주가 세 번 생기고 우주가 세 번 사라질 동안 닦으셨는데, 그렇죠? 따로 백대겁을 더 닦으셨대. 몇 겁? 백대겁. 그래서 삼아승지 백대겁을 닦으셨다. 백겁을 닦으셨다는 거야. 백겁. 백겁 동안 무엇을 닦으셨느냐? 백겁도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에요. 잘생기고 거룩한 외모를 얻는 공덕을 백겁을 닦으셨대요. 이게 불교교리에 나와요. 삼아승지 동안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백겁 동안은 잘생긴 외모, 거룩한 외모를 닦으셨대요. 누구나 보고 뿅 갈 정도로 아주 거룩하고 멋진 모습을 닦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라는 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야, 좀 이상하지 않냐? 부처님께서 늘 법문하시기를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아라, 외모에 집착하지 말아라, 외형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겉모습,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당신이 말씀해 놓고 왜 외형,
남에게 보여주는 외모를 닦는데 배꼽을 닦으셨냐? 부처님 좀 이상하지 않냐? 하니까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지만 아직 중생들은 자꾸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아직 번뇌망상이 많아서 일단 잘생기고 봐야 중생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으시지만 일부러 외형에 집착하는 번뇌 많은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쉽게 포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몸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거다? 거룩하고 잘생긴 몸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대지도론에 보면 나와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고 법문하는 스님이 꾀죄죄하게 생기고 못생겼는데 강의 잘하는 스님이 더 좋아요. 강의는 좀 못하고 법문은 좀 못하더라도 잘생기고 번쩍번쩍한 스님이 좋아요? 1번이요? 보살님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아주 예, 좋아요.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때요? 1번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웃자고 한 말이고. 하지만 우리 중생은 아무래도 뭐에 자꾸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자꾸 외모에, 겉모습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거룩한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정작 부처님은 당신 외형에 집착을 한다 안 한다 일체 하지를 않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저기서 거룩한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야, 참 멋지다, 참 잘났다 이렇게 넋을 잇고 있는데 옆에 같이 부처님 옆에 따라오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스님, 아난스님 들어보셨죠? 아난스님이 그 할머니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 우리식들 하면 노보살님, 아니 부처님을 보면 합장이라도 인사하셔야죠.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부처님을 뵈었으니 예배를 올리셔야죠. 그 소리에 할머니가 어이구구구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합장반배를 했대요. 그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합장반배를 올렸대요. 합장반배. 그 부처님이 이렇게 멀리 떠나시고 할머니께서 이제 다시 농두렁길 밖 그 두둑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디서 소 한 마리가 나타서 할머니를 들이박았대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소의 소머리에 들이박혀서 죽었대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할머니는 소에게 맞아 죽고 소 머리에 들이박혀서 목숨이 끊어지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바로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 라는 불교설화가 나와요. 즉,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미묘한 업의 인연이 있어요. 할머니가 한 번도 절에 다니지도 않고 한 번도 부처님 법문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딱 만났어요. 이거는 그 노보살님의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선업이죠.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우연히 부처님을 만난 것조차도 사실은 전생에 자기가 지은 성근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과 헤어지고 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소한테 부딪혀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이거는 할머니의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악업이죠.
언제 지은 악업? 그렇죠. 전생에 지은 악업을 이번 생에 받은 거예요. 이것도 누가 지은 걸 누가 받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소화하고 있었던 그 악연을 이번 생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생에 지었던 선업으로 부처님을 만났고 전생에 지었던 악업으로 소를 만났는데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 뭘 했어요, 할머니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반배를 올렸죠. 이거는 이번 생에 선업을 지은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선업의 힘으로 비록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소에 맞아 죽었지만 이번 생에 지었던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 공경, 합장 반배를 올렸던 그 복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하늘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3세 인과예요. 무슨 인과? 과거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언제 또 받는다? 다음 생에 또 받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할머니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배웠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번 합장반배 한 것만으로도 하늘 세계 태어났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제자인 불제자들이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올린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게 이제 불교설화의 교훈이에요. 이 할머니가 나오는 불교설화에.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공덕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 엄청난 공덕을 받게 되는데 부처님께 절을 올렸을 때 받는 공덕, 예배 공덕이라고 해요. 예배가 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문 용어로. 부처님께 예배했을 때, 부처님께 절을 올렸을 때 수십 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걸 딱 다섯 가지로 딱 정리하면 첫째,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무엇이 빨리 소멸한다? 업장이 빨리 소멸한대요. 절을 하면 내가 지은 나쁜 업이 빨리 소멸한다. 둘째, 절을 하면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받는다.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받는다. 셋째,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많이 하면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 미남 미녀로 태어나게 된다. 라고 나와요. 넷째,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을 부처님 발 아래 항상 낮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 하늘 세계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 귀한 집안에 태어난다. 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결국은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 절을 하면 어떤 공덕을 받습니까? 첫째,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둘째, 항상 건강한 몸을 얻는다. 셋째,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 넷째, 하늘 세계에 태어나거나 아주 좋은 집안, 귀한 집안에 태어난다. 다섯째, 결국은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무릎이 너무 아프시거나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억지로 절할 필요는 없고 아직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몇십 배라도 108배만이라도 꾸준히 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다 누구 공덕으로 돌아온다? 다 자기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겠죠. 스님, 절할 때 꼭 절에 가서 절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면 그 자체로 공덕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스님 절을 할 때 동쪽을 보고 절해요? 서쪽을 보고 절해요? 남쪽을 보고 절해요? 북쪽을 보고 절해요? 그럼 전 또 뭐라고 할까요? 어느 쪽을 보고 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의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의 부처님이 계시고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스님 아침에 절하는 게 좋아요? 점심에 절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좋아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점심에 하면 점심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습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정성껏 절하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럼 스님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다. 이것이 다 우리 공덕으로 쌓이게 된다. 하지만 절할 형편이 아니거나 절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부처님께 절하는 마음으로 그냥 염불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뭐 다란이를 하거나 기도를 해도 결국 모든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 수행 체험담에 보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절을 올려서 또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이 절하는 방법이 각각의 불교 국가마다 절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 한국 법당에서 부처님께 오체투지 올리는 방법이랑 또 대만 불교에 가면 또 법당에서 절할 때 작은 이렇게 무슨 책상 그 무릎 밑에 내려오는 책상 같은 데에다 대고 절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또 절하는 방식이 다르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또 절하는 방식이 달라요. 거기는 엄청 더워서 한국처럼 그렇게 오체투지를 안 해요.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할 때 땅바닥 이렇게 이마를 땅바닥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앉은 상태에서 그렇게 절하는 방법이 있고 티베트 불교가 되게 독특하죠. 티베트 불교, 티베트에서 절하는 오체투지 보신 적 있죠? 우리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왜 오체투지라고 하는지는 다 아시죠? 예, 내 몸의 몇 군데가 땅바닥에 닿는다? 다섯 군데. 이마,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이 땅바닥에 바싹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아예 온몸을 완전히 다 땅바닥에 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자 전체투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체투지, 온몸을 전체 다 땅바닥에 댄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뭐 불교설하겠지만 부처님 당시에 어느 거사가 있었대요.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멀리서 부처님을 뵙고 멀리 있는 부처님을 뵙고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꼈대요. 너무나 부처님에 대한 그 공경심과 기쁨과 희열 때문에 부처님한테 멀리 계신 부처님한테 절을 올렸대요. 절을 올리는 것으로도 도저히 그 부처님에 향한 공경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절을 하면서 온몸을 땅바닥에 다 대고 절을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절하면서 왔대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대요. 그때부터 그렇게 온몸을 땅바닥에 다 대는 그런 전체투지라는 그런 절하는 방법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초수행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기초수행을 할 때 티베트 오체투지 그 기초수행을 할 때 절을 몇 번 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예, 10만 배 한다고 했죠.
절을 10만 배를 한대요. 10만 배 정도 절을 해야 수행하는데 업장이 좀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승의 이렇게 제자를 보고 아직 멀었다 싶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10만 배씩 절을 더하는 경우도 있대요. 어쨌거나 절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삼천배가 크게 유행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천배가 크게 유행하게 된 대표적인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찰스님이에요. 성찰스님이 그렇게 절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하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만나다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성찰스님 마음도 내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람 바빠 죽겠는데 만나야 됩니다 해서 맞상 만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별로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뭐 별로 막 큰 스님을 만나도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성찰스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만나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깨우침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찰스님께서 생각을 내신 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절 몇 번을 해라? 삼천배를 해라 그랬대요. 나를 만나고 싶으면 절 삼천배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른들한테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성찰스님이 욕을 많이 먹었대요. 자기가 뭔데? 자기 만나려면 삼천배를 해야 만나준다. 야,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야, 이게 먹혔어. 사람들이 더 막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삼천배를 해서 성찰스님이 만나면 그게 불자들 사이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천배를 하면 이제 성찰스님이 만나주셨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도 사람들이 삼천배를 잘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래요. 너무나 삼천배, 맨날 절하니까 삼천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님 저 삼천배 끝났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성찰스님이 오천배로 올리셨대요. 예,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나중에는 나 만나고 싶으면 몇 배 해라? 5천 배 해라.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참 멋진 게 뭐냐면, 저는 이 내용이 참 멋지더라고요. 성찰스님을 너무나 만나서 여쭤보고 물어볼 게 있어서 어떻게든 성찰스님 한번 뵙고 싶어서 절을 3천 배를 했대요. 3천 배 하고 성찰스님 뵙고 내가 꼭 여쭤봐야지 하고 밤새워서 절을 했는데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대요. 왜냐? 절하다가 자기 의심이 다 풀리더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성찰스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했던 것들이 절하다가 스스로 답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답을 얻었는데 스님 만나서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보고 아, 이거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것도 예전에 건너들은 얘기인데, 어느 신도가 성찰스님이 이제 나중에 나를 만나려면 뭐 오천배인가를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말년에 사람들이 하도 삼천배를 잘하니까 오천배 해야 만나주겠다 했을 때 어느 신도가 오천배 절을 하는데 한 4천배까지 하고 천배를 못 맞췄대요. 천배를 못 맞춰가지고, 에이 뭐 4천배 했으면 뭐 3천배 넘게 했는데 에이 그냥 만나도 되겠지 하고 성찰스님한테 뻥을 치고 뻥치고 저 5천배 했어요 하고 성찰스님을 찾아갔대요. 성찰스님 딱 보시더니, 너 5천배 채웠냐? 채웠습니다. 정말 채웠냐? 채웠습니다. 야, 네 낯짝에 천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 이러더래요. 신도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어졌대요. 저 그 얘기를 또 건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스님들끼리 야 그냥 때려 맞췄는데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 장난으로 우리의 장난기가 심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것도 성사스님 옛날 큰 스님들 보면 좀 타심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보시는 어른 스님 만나본 적도 있었거든요. 성철 스님도 그 스님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타심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보는 걸 타심통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때 어느 행자가 있었대, 행자. 행자가 백년하면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행자가 성철 스님의 성격이 되게 괴팍하셨대요. 되게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좀 욕을 잘 하셨대요. 예, 큰 스님께서.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잖아요. 뭐 우리가 유명한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공식석상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그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라는 10여 년 전 불교계 베스트셀러 책에 성철 스님의 그런 성화도 잘 내시고 욕도 잘 하시는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그 행자가 이 노스님 밑에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야지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가야지 내가 요 백년함을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내일은 나가야지 내일모레는 나가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을 때 백년함에 운동화 대중공연이 들어왔대요.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운동화를 누가 보시를 했대요. 행자도 하나 딱 얻었대요. 하나 딱 얻고 와 나가려니까 운동화 생겼네. 이거 신고 나가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때마침 성철 스님의 공양간 앞간 앞을 지나시다 행자를 딱 보시더니 너 오늘 운동화 받았지? 예 저도 받았습니다. 너 그거 신고 내일 나갈 거지?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행자가 너 그거 신고 나갈 거지? 이러고 지나가시더래요. 그때 진짜 긴가민가 하더래요. 와, 저 진짜 도인인가? 낌새를 눈치챘나? 와, 귀신 같다. 여러분들 앞에 그 소리 들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예? 네, 못 나가겠죠. 근데 결국은 나갔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갔다라는 얘기를 또 건너듣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그런 얘기 들으면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신도들한테 절을 많이 시켰을 때 정말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신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만약에 절을 하면서 우리 업장이 절을 할 때마다 우리 업장이 깎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업장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세상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그래서 그와 같이 절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한때 막 이렇게 삼천배 많이 하시던 불자님이나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어떤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이제 의사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환자가 성철 스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저 어떡합니까? 그 성철 스님이 숙제를 내주셨대요. 매일 삼천배 백일을 해라. 매일 삼천배 백일을 해라. 스님 어떻게 매일 삼천배 백일을 합니까? 그 정도는 해야 죽을 병이 고쳐지지 않겠냐. 얼마나 업이 두꺼우면 그 두꺼운 업을 녹이려면 하루에 3천배 100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일 동안 3천배를 했대요. 100일 동안 3천배를 딱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안 없어졌대요. 그래서 왜 웃어요? 예, 예. 아니, 한 것만은 끝까지 들어야죠. 다시 철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 암이 그대로래요. 네 업이 얼마나 두꺼우면 100일 동안 매일 3천배를 했는데도 암이 안 없어졌겠느냐.
매일 3,000배 백일 기도를 한 번 더 해라 했대요. 죽겠더래요. 이걸 해야 되나 싶겠더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해요, 안 해요? 그냥 웃어요? 어떤 분, 스님,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저 1,000번 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매일 3,000배 백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불자님은 하신 거예요. 매일 3,000배 백일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그게 200일을 채운 거죠. 병원에 딱 갔더니 암이 사라졌대요. 그랬던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저 아는 신도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은 법화경 사경하던 분이었어요. 법화경 사경하던 분이셨는데, 그, 당시엔 조카가 있었는데, 여자였대요. 여자였는데, 어렸을 때 무슨 소아마비인가? 뭐 걸려가지고 하여튼 골반, 오른쪽 왼쪽 골반이 한 뼘 정도 차이가 났대요. 삐뚤어진 게. 그러니까 다 큰 처녀가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오른쪽하고 왼쪽 발이 한 뼘 차이가 나니까 걸을 때 막 쩔뚝쩔뚝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 무슨 인연이 닿아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그 관세음보살 도량, 관음도량 어디 유명한 사찰에 들어가서 거기서 절 직원을 했대요. 절에서 종무소, 그 법당 직원이 됐는데 이제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매일 108배, 200배, 500배, 매일 1000배씩 절을 했대요. 매일 1000배씩 그렇게 몇 개월 절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에도 간절히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했는데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에 덜덜덜덜덜덜 진동이 일어나더래요. 덜덜덜덜덜 진동이 일어나더니 온몸에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온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더래요. 몇 시간 동안 막 온몸이 마치 신내림 받은 것처럼. 그 신내림 받으면 몸이 떨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온몸에 막 진동을 일으켰대요. 달달달달달달달 몇 시간 후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더니 그 보살님 그냥 집주해 주신 얘기예요. 조카 일이라고 하면서 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저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화경 사경 정성으로 사경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밤새워서 온몸에 몇 시간 동안 진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진동이 멈췄는데 뼈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단전호흡을 하거나 기수행 있잖아요. 기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손끝에서 발끝까지 특히 기가 많이 뭉쳐있는 사람, 기가 심하게 뭉쳐있는 사람일수록 몸에 기가 뚫릴 때 몸에 막 진동을 일으킨대요. 이거는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자발동공이라고 한대요. 자발동공. 예. 그래서 막 온몸이 막 덜덜덜덜 막 온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막 온몸이 막 진동을 일으키는 자발동공이 일어나면 몸에 그렇게 삐뚤어진 뼈가 바로 맞춰지거나 몸에 병이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불자님은 그렇게 매일 1000배씩 절하다가 몸에 기운이 그렇게 뚫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스님들 사이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하신 어른 스님이 계세요. 이 어른 스님께서 평생 젊었을 때 그때부터 오직 참선만 하신 분이었는데 목숨 걸고 참선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를 치면 허리 디스크죠.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너무 앉아서 너무 벽만 보고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뼈가 완전히 망가지셔서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 스님께 건너들은 얘기인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러다가 내가 폐인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더래요. 그래서 딱 법당에 가셨대요. 법당에 가시고 옆에서 스님이 부축을 해주셔가지고 양쪽에서 부축을 해주셔서 절을 올리셨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절하고 옆에서 부축해줘가지고 세 번 절하고 잠깐 쉬었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절해서 조금씩 절하고 절해서 양쪽에서 부축을 해줘가지고 108배를 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래요. 처음에는 세 번 절하고 한참 쉬고 세 번 절하고 한참 쉬었는데 스님들이 옆에서 부축해줘서 법당에서 108배를 할 정도가 되더래요. 부축을 받고 108배 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부축받지 않고 혼자서 절을 했대요. 혼자서 세 번 절하고 잠깐 쉬고 세 번 절하고 잠깐 쉬고 세 번 절하고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몇 개월 절을 하면서 나중에는 쉬지 않고 혼자서 108배 절할 정도가 됐대요. 쉬지 않고 108배를 절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몸에 힘이 붙더니 200배, 300배, 500배, 600배 절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 아픈 게 싹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 이와 같이 절의 공덕이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제가 불자님들께 여러 번 드린 말씀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해서 낳은 따님이 있어요. 아시죠? 예,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잘하시네요. 불필 스님이라고 아주 비구니계의 아주 어른 스님이 계세요. 그 불필 스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불필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대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다시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아주 못쓸 병에 걸렸대요. 책에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오는데 아주 그냥 못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시집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또 그쪽 분들이 다 경상도 분들인데 옛날 경상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심이 셌잖아요. 그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하겠다.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우리 절에 가자. 내가 공부하는 절에서 딱 밥만 먹고 매일 3,000배 백일 기도를 올려라. 매일 그렇게 3,000배 백일 기도를 했대요. 그 친구분이. 자기 스님, 친구였던 스님 말만 믿고. 그렇게 절을 했는데, 백일 기도 끝날 때쯤에 불필스님이 물어봤대요. 어떠냐? 무슨 꿈꾼 거 없냐? 하니까 웬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약사발에 물을 주면서 이걸 마셔라 라고 하더라. 그래서 불필스님이 그거 마셨냐? 했더니 친구분이 하는 얘기가 어우 스님 외간 남자가 주는 걸 어떻게 먹어요? 이러더래요. 외간 남자가 주는 걸 어떻게 먹어요? 아유 그걸 먹었어야지. 그분은 약사열의 부처님이시다. 약사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주시는 그 약물을 먹었어야지. 근데 이게 업장이 두꺼워서 저도 못 먹은 거예요. 뭐라고요? 업장이 두꺼워서. 업이 두꺼우니까 저도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불필스님이 한 번 더 기도하자. 3,000배 백일 기도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어디 진주에 있는 사찰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홀로 3,000배 백일 기도를 다시 했대요. 그리고 이제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백일 기도가 끝마칠 때쯤에 온몸에 허연 벌레들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꿈들을 꾸고 난 뒤에 온몸에 벌레가 싹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저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잘 꾸려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불필스님 책에 나오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결국 내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절을 좀 많이 하세요. 건강할 때일수록 젊을 때일수록 절을 많이 하세요 라고 늘 권유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을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숫자에 집착해서 내가 오늘 안에 절 몇 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절을 빨리 무리를 하시면 그런 분들 중에 무릎을 상하거나 관절에 나빠지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 같이 좀 과체중인 사람들, 체중이 좀 많이 난 사람들이 절하다가 무릎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절을 잘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키가 좀 작고 왜소하신 분들이 절을 잘해요. 그리고 몸이 조금 뚱뚱하시거나 살이 살집이 있거나 특히 키가 크신 분들, 키가 크신 분, 그러니까 허리가 기신 분들일수록 절하는 게 조금 힘들어해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기시구나. 예, 저도 20여 년 동안 많은 분들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하루에 몇 번 이상 절해라, 어떻게 절해라 말씀을 드리다가 주변에 보니까 너무 절을 무리해가지고 무릎 상한 분들도 많이 본 뒤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절해라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알죠? 예.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뭐 딱 시간 정해놓고 빨리 절하든 천천히 절하든 그냥 내 컨디션에 맞춰서 절을 해라. 항상 이제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 제가 절할 때 무릎이 좀 아파요, 몸이 좀 많이 버거워요 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무릎 상한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을 할 때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 막 빨리빨리 절하지 말고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면 10분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시간 정해놓고 내 컨디션에 맞춰서 천천히 염불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절해라. 요새는 제가 그렇게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저 아는 불자님이 있었는데 제가 절을 많이 하면 업장이 빨리 소멸된다, 절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처음에 108배를 하는데 108배를 했을 때 그분이 좀 몸에 몸집이 있거든요. 살집이 좀 있으셨어요. 살집이 이렇게 보살님도 이렇게 살집이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108배 하다고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면 108배 하면서 울었을까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다가 멈췄을 거예요. 아, 울면서 왜 절을 해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일반 불자님들이 더 순박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울면서 왜 절을 했냐면 중간에 절을 멈추면 죄 짓는 느낌이 들더래요. 죄 짓는 느낌이 들면서 울면서 절을 했대요.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108배를 울면서 절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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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말씀대로 점점 다리에 힘이 붙더라고요 하면서 매일 200배를 절했대요. 멋지지 않아요? 108배 절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절을 했는데 매일매일 나중에는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200배씩 절을 했대요. 그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스님 참다가 절을 하면 너무 몸이 상쾌하고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절이 너무 좋다는 건 느껴지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제 좀 병원에 가야 될 정도가 됐대요. 그 무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불자님은 절이 이렇게 체형이 절하고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절을 하려면 108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108배는 크게 무리가 안 오더래요. 108배까지는. 그러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108배 정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불자님도 절을 하다가 너무나 무릎이 아파가지고 관절이 아파서 스님 제가 너무 관절이 아파서 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불자님 요새 무슨 기도하세요? 저 요새 법화경 사경하고 매일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부살님 절을 하든 염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절을 할 때마다 관절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절은 잠깐 쉬시고 하시던 대로 그냥 법화경 사경하시고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이제 절은 못하는 대신 법화경 사경하고 그리고 신묘장구 다란이는 열심히 하시는 또 불자님이 계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형편껏 해야 돼요. 내 형편껏. 저 아시는 또 노스님은 평생 이렇게 그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당뇨? 옛날 또 노스님들 당뇨 있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막 밥하고 떡밖에 없어가지고 밥만 먹고 떡만 먹다가 탄수화물 때문에 당이 펑 하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절을 하니까 당이 좀 내려가시더래요. 왜냐면 하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절하면서 당뇨 관리하셨던 노스님이 계셨는데 절하면서 염불하시면서 절을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스님 연골이 다 녹았습니다. 이제 절하시면 위험합니다. 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님이 고민이 되더래요. 아, 절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노스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매일 절에서 이제 산 밑으로 약간 좀 평탄한 길 있잖아요. 평탄한 길로 매일 1만 보를 걸으신대요. 1만 보를 걸으면서 걸을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발걸음, 발자국이랑 나무 아미타불 염불이랑 하나로 그 발자국에 맞춰가지고 1만 보 걸을 동안 계속 마음으로 발자국 소리에 염불을 맞춰서 1만 보를 걸으신대요. 너무 좋으시대요. 걸으니까 걷는 대로 몸도 건강해지시고 걸으면서 염불하니까 오히려 염불에 더 집중이 잘 되더래요. 그래서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 하실 때가 있어요. 스님, 저는 앉아서 염불하면 자꾸 졸음이 쏟아져서 이렇게 걸으면서 염불하면 집중이 훨씬 잘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스님 저는 걸으면서 신묘장구 다란히 하면 집중이 잘 되는데 걸으면서 해도 됩니까? 제가 아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 스님들도 탑돌이 하면서 탑을 돌면서 염불하고 다란히 하시고 경전을 외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도 앉아서 염불하다가 기도하다가 졸음이 오면 앉아서 졸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서 염불하거나
걸으면서 염불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따라해보세요. 경행염불. 또 다른 말로 행도염불. 예, 걸으면서 염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염불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절은 굉장히 크나큰 공덕을 지을 수가 있고 또 부처님께 절을 하면 공덕도 쌓이고 내가 지은 업장을 빨리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절을 많이 하시면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정리해 드리는 게 나의 모에 맞춰서 해라. 네, 내 형편, 내 상황, 내 조건에 맞춰서 절을 해라. 절을 하면 좋지만 도저히 절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면 염불하거나 사경하거나 다란 일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해도 결국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